이번 선공개에서 나온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은재는 서우진한테 오라는 봄은 안 오고 눈만 온다고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봄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3월쯤인 것 같아요. 요새 날씨는 루틴이 없는 게 루틴인 게 맞죠. 우진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나 봐요. 눈이 펑펑 오는데도 달리기를 거르지 않는 우진이 외상 환자 치료에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운동을 거르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만약 그런 거면 진짜 사람 살리는데 목숨 걸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깅을 하던 우진이한테 갑자기 등산객 차림을 한 남자가 부딪혀 왔는데요. 상당히 다급하게 길을 가로지르는 중이라 서로 피하지 못하고 어깨빵을 치고 말았습니다. 우진이가 또 아무 데서나 들이받는 스타일은 아니죠. 바로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 남자 뭔가 상당히 수상해 보였습니다. 사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진이를 겁나 째려보더라고요. 이건 뭐 길거리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종아리에 깊게 상처를 입었는데도 쩔뚝거리면서 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확실히 이상했죠. 우진이가 또 의사인데 다친 걸 보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 다친 거 봐주려고 하는데, 들고 있는 등산 스틱으로 우진이를 내려 찍으려고 하는 듯한 장면에서 선공개가 끝났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 남자가 예고편에 나왔던 그 총기 난사범인 것 같죠. 우진이를 공격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지 몰라도 다리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그렇게 막 등산 스틱으로 찍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병원으로 오게 되면서 나중에 돌담병원에서 총으로 우진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것 같은데, 정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돌담병원이네요. 예고편을 보면 이번에도 정말 난리가 난것 같아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1회 1어레스트는 기본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매 회차마다 어레스트 몇 번이나 났는지 카운트해보고 싶어지는데, 오늘 밤은 차은재가 환자를 놓친 것 같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펑펑 내리는 눈이 또 말썽을 부리나 봐요. 혈액차가 도로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상 환자들 수술하려면 당연히 피가 많이 필요하겠죠. 외상센터에 있는 피로는 역부족이라서 인근에서 혈액을 수송해 오고 있었던 모양인데,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도로가 꽉 막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담병원 의사들 중에 수술하고 가장 거리가 먼두 사람이 직접 피를 가지러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박민국과 양호준이었습니다. 사실 박민국은 도윤환이 김사부를 밀어낼 히든카드로 키우고 있었을 정도로 실력 있는 서전이었지만, 시즌2에서는 왠지 하는 수술마다 족족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즌2 첫 번째 수술도 김사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방송에 안 나오는 수술만 잘하는 박민국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수제자 양호준도 수술실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었죠. 차진만도 김사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양호준이 해냈잖아요. 절대 외상센터에 가지 않겠다던 서우진을 외상센터 수술실로 들어오게 한게 바로 양호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수혈팩 가지러 뛰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민국이와 호준이가 수술실에서는 크게 활약을 못해도 병원에는 꼭 필요한 인재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김사부의 신들린 활약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시즌3에서 두 사람의 깜짝 활약이 또 다른 즐거움을 줄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뵙죠.